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요즘 관심이 있는 것이 식음료 업종이죠. 박상준 연구원 모시고 코로나19와 내수 소비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뭐 라면도 사재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간편식품들 쪽에 또 저기 수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2월 초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신종 코로나19가 한국에 확산이 됐을 때 업종별로 어떤 소비자 내에서 특히 이제 음식류랑 유통업종 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봤을 때는 뭐 그런 사재기들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활동, 외식을 줄이다 보니까 뭐 라면이나 간편식 같은 제품들의 사재기가 이커머스 채널을 중심으로 좀 발생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메르스 케이스를 가지고 좀 이렇게 각 유통 업태와 음식료 소업종별로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통부터 조금 보면은 이제 내구재 소비가 주로 일어나는 백화점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매출 감소 영향이 크고요. 대형마트보다는 감소 폭이 당시에도 조금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가장 안 좋았을 때 보시면은 마이너스 한 10% 이상 감소했던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대형마트는 요 비슷한 시점에 뭐 마이너스 10%보다는 크지는 않았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백화점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면세점 이런 쪽이 매출 감소가 클 거다. 면세점은 또 출입국 제한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구재나 화장품 쪽에는 아무래도 바로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들은 아니다 보니 매출 타격이 조금 큰 업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당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15년 연간 19.3%였는데 이때 당시 뭐 일시적으로 거의 25%까지 올라가는 5%포인트 이상 확대되는 좀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저효과가 나타나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쪽은 매출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건 이제 대형마트랑 편의점 쪽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식품의 소비 비중이 좀 높고 주제다시피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편의점은 이제 마스크 같은 것들 때문에 트래픽이 조금 오히려 올라오는 효과들도 있고요. 도심 쪽은 조금 매출이 약하지만 주거지 쪽은 좀 매출이 상대적으로 방어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음식료인데요. 유통이랑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결국 그 외부 활동이 필요한 그런 업종일수록 매출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식료품 출하 자체는 아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음료, 주류 이런 쪽 빨간 선이 주류거든요. 이건 음료고 음료는 이제 저희가 주로 편의점에서 소비되는 부분들이 일부 저희는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유동인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해서 섹터별로 보면은 주류가 제일 좀 부정적 영향이 크고요. 아무래도 뭐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 같은 주류 제조업체들이 그 채널별 익스포저를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음식점과 주점업에서 이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고 있고 실제 외식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그때 당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음식점업이 요 가운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일반 음식점이죠. 그 다음에 주점업이 빨간 선인데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뭐 플러스는 나왔는데 성장률이 많이 꺾였죠.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커피숍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쪽이 조금 매출 타격을 입었었다. 그래서 메르스 때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19 영향도 좀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언론 보도도 좀 유사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뭐 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려 나갈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복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 이제 메르스 케이스나 중국 사스 케이스를 보면요. 그 당시 이제 사스가 본격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게 2003년 3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가 2015년 5월 말부터 문제가 됐는데
통상 이제 소비 지표 부진은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심리 지수 혹은 뭐 신뢰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소매 판매 데이터들을 보면 그런 효과들이 나왔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3월까지는 괜찮았는데 4월부터 많이 무너졌고 4, 5, 6이 좀 굉장히 평균 대비는 많이 부진한 권에 놓여졌고요. 근데 이제 5월부터는 조금 바닥을 찍고 6월부터 좀 올라오는 그림이 2003년 사스 때 중국에서 나타났고 뭐 소매 판매 증가율도 보시면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는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기저 효과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2015년 한국 메르스 때도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뭐 어제 기사들 보니까 우리나라 2월달 소비 심리지수가 지금 96에서 7 정도 사이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스도 좀 비슷한 전철을 메르스처럼 저희 지금 코로나19도 조금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 같고요. 소매 판매 지수인데 요거는 자동차는 빠지고 전체적인 일반 좀 단가가 낮은 재화들에 대한 트래킹인데 보시면 이제 5월, 6월, 7월까지 조금 소폭 영향이 있었던 그림으로 좀 보여지고 대신 그 다음에는 기저효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확산 시점이 중국은 한 1월 말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한국은 이제 뭐 처음 터진 거는 뭐 비슷하게 터졌지만 이제 2월 한 20일 거의 하순 근처 와서부터 이게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세계나 이런 쪽이 매출이 2월 초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저희는 이제 중순쯤에 조금 회복됐다가 다시 조금 안 좋아지는 걸로 보면은 우리나라 소비의 어떻게 보면 악화 시점은 저희는 2월 하순 정도부터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 2개월에서 3개월이라 본다면 이제 소비 지표의 회복은 한 5월 정도에 나타난다고 보시면은 조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보면 이제 지난주 또 그 지난주부터 막 좀 이제 그 빠르게 증가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네. 이제 심리가 확 위축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업종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 나가시 좋을까? 이것도 이제 관심입니다. 예, 이제 저희가 앞에 조금 말씀드렸던 걸 배경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유통은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 면세점 쪽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이렇게 좀 문제가 클 때는 편의점 같은 업체들이 조금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식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류 쪽에서 이제 익스포저가 큰 하이트슬로나 롯데칠성 이런 쪽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대신 이제 간편식이나 라면을 생산하는 농심이나 제일제당 같은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덜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 소비 지표가 회복이 되고 완화되는 국면이 전개됐을 때는 아마 반대 전략이 유효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실적 추정치랑 멀티플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음식료도 지금 중국 관련 소비재는 역시 오리온 그리고 이제 주류 쪽에서 계속 점유율 확대 모멘텀이 있는 하이트진로 이런 회사들이 코로나 우려가 완화되면은 좀 상대적으로 반등이 클 수 있는 업체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뭐 비단 오늘은 아니지만 CJ씨푸드 같은 종목들이 가파르게 움직였던 것도 이거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제 제가 직접 그 회사를 커버를 하진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장에서 종목들 주가 흐름들을 보면 그런 이제 재료들에 의해서 조금 변동성이 나오는 주식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지금 주식시장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그런 변동성들은 대신 이제 굉장히 테마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해서 하시면 조금 더 이제 피해를 줄이고 기회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와는 저기 그 관련 없이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 관련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런 우려들이 완화가 되면 이제 주가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코로나19가 과연 뭐 1년, 2년 갈 거냐. 사실 과거 케이스를 보면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단기 움직임에 끝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정말 극단적으로 뭐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소비자한테 좋을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경험으로도 보면 일단 치료제가 나오면 상황 끝이죠 뭐.
예, 근데 뭐 그 부분 제가 전문 분야가 예, 아니어서 예, 잘은 예. 모르겠지만 뭐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